밥 좀 먹어야 돼요. 아 이거 아 끝났네 이거. 맛있다. 완전 반찬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는 거. 아니 김치냉장고도 있죠? 그럼요. 아 그렇죠. 이건가 봐요. 자, 아 여기 와인 냉장고 옆에 김치 냉장고가 아~ 있네. 아~ 알아볼까요? 자. 네. 일단 와 얘는 창란적 깍두기. 창란적 깍두기가 있어. 창란적 깍두기 이름 뭐야? 또 이거 뭐야? 오징어. 와, 오징어 파김치. 파김치? 이름 이래요? 동치미. 아~ 추워지니까 이제 동치미. 자 조금. 총각무, 총각무 넘치. 동치미보다 총각무를 안 담그는데. 사과다. 아, 사과 들어가 있고. 사과의 그 달콤한 맛이 조금 나오는. 제가 이거 아삭 한번 먹어봐. 뭘 먹어요? 이거. 먹어. 맛있겠다. 크기도 적당한데요, 이거. 달달하면서 맛있다. 아직 안 뱉나? 맛있어? 무에도 베이스 지금 국물이. 이 국물이 유산균이에요, 유산균. 자연 유산균. 아니, 근데 물에 이 국물 맛이 다 베이지? 소면 풀어먹으면 맛있어. 아~ 미국에는 여기다가 찬밥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깨 몇 개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도 있어. 와~ 시원하게. 다들 잘 먹으니까 나도 옆에서 침을 꼴딱꼴딱 삼켜. 네. 조화로운 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자 와 이게 뭐지? 어 얘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는 건데 배추만 그냥 먹어도 되고 또 이거도 찌개 삼아서 이렇게 끓여도 되고 그냥 김치 그냥 먹고 이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게 그냥 먹기도 하는 거 잠깐 배추 잠깐 비린 거지 아니 안 비린다니까 얘가 바다가 발달했잖아 안 비린다니까 바다에 좀만 비려도 안 돼요. 진짜로 비린 거냐? 오늘 왜? 아니 원래 오늘 왜가 아니라 원래 바다 비려. 서해가 다 있다 그러잖아. 아니야. 서해 바다 비리니? 야 얘자 야 이거 야 뭔가 깨어나지? 와 북한산 느낌이 나는데? 아, 형 일단 먹어보고. 아니 형 정신이 정성 있으니까 먹어봐라. 그래. 아니야. 정성이 야 맛있는 음식. 형제 아니 아 이제 비린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거짓말인데. 와 먹이려고 먹으려고 했는데 형 비린데 확 나는 거 알지? 수산시장 맛이네. 고양도 수산시장 맛이구만. 한때는 실제로 다르다니까. 아이 한때. 진짜 안 비리니까 얘기하는 거야. 냄새만 그래요. 냄새 약간. 봐봐. 배추 맛이야. 씹어봐. 되게 상큼한 배추 맛이야. 안 나지? 안 나지? 시원한 배추가 있잖아. 살짝 대향이 비린내 거야. 찾고 있어 지금. 그러네. 맞아 카드로 했는데 먹어보니까 맞아요. 입에 입맛은 전혀 안 돼요. 이거 막 한 느끼죠? 빨리 해서 빨리 빨리 먹자. 아. 어. 자, 첫 번째 음식 배추를 주제로 한 그 배추의 꿈 요리잖아요. 배추의 꿈이죠 오늘. 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. 밥을 품은 배추. 밥을 품은 배추. 뭔가 야하다. 배추의 품은 주인의 낯에 베이지 않고 그러니까. 거기서 늙어죽는 거 아닐까요? 음식은 누군가한테 맛있게 먹혀줄 때 그 목적이 다 달성되는 거 아닐까요? 아, 그렇죠. 그렇죠. 배추 입장에서 꿈을 이루는 장면이 김치 속이 제 얼굴에 퍽 보면 아, 이게 그게 꿈이야, 이게. 이게 꿈이야, 생시하면서 계속 안아야 돼, 시뻘건 걸. 밥을 품은 배추인가요? 네, 건가류를 넣은 강된장을 네. 얹은 싸네요. 예,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징어를 넣은 매운 된장. 네. 자, 바쁜데? 자,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. 맥주, 와인 등으로 미용에 힘썼던 클레오파트라는 나의 폐물은 훔쳐도 이것은 절대 못 가져간다고 했습니다. 이것을 이용해 화장품도 만들고 목욕할 때도 외용했기 때문인데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클레오파트라가 일자 머리 그 여자 맞죠? 날라리 날라리 그 분을 연상을 해보면 약간 이제
수수잖아요. 하얀 거 배고. 배고. 진주? 요리할 때 진주 눌러?